5년 연애 끝에 이별하고 새로운 연애를 시작한 지 8개월째인 막둥이입니다. 지금 만나고 있는 남친, 제가 많이 사랑해요. 근데 가끔씩 전남친이 문득 생각납니다. 못 잊었다거나 미련이 남은 건 아니에요. 그저 그 사람이 너무 좋은 사람이라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은 마음입니다. 하지만 전남친은 저랑 다른 마음일 수도 있고 현남친이 이런 제 마음을 알게 되면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. 왜 헤어진 연인은 친구로 남지 못하는 걸까요? 서로의 모든 걸 다 아는 사이에서 사랑만 빠졌다면 그거야말로 진짜 친구 아닐까요? 아, 문제를 알긴 안 해. 나 그나저나 드디어 모셨어. 나 꼭 생색을 내고 싶었어. 정훈 씨 형님에게 무릎을 세 번 꿇었어. 세 번. 큰 무릎을 꿇고 그 전에 또 원석 오빠가 비활동 시즌에 나중에 꼭 나와달라고 이제 약속해온 상태에서 내가 라스트 판! 아예 아니, 저도 나오고 싶,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. 그 전에 너무 그리고... 읽어보고 싶었어요. 아, 진짜요?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장난이! 네, 드디어! 귀한 곳에 귀한 분이!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아, 어쨌든 어떻게 생각해? 나는 좀 모르겠어, 이거. 아, 일단 사연을 딱 듣는데 진짜 막둥이가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니고 굳이 없나? 전 남친을 친구로 하자는 이게 왜 그런 거지? 사실 저는 여기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스킨십이라고 봤거든요. 그렇죠. 아, 나도 그래서 스킨십이라고 얘기한 거야. 사랑이라고 나도. 괜히 좀 포장을 한 느낌인데 스킨십이라고 딱 느껴졌거든요. 그거지. 맞아. 나는 헤어질 때 네, 그럼 우리 뭐 친구로 지내자 이건 그냥 약간 인사말 같은 그치. 거라고 생각을 해. 근데, 아무거나 묻자 이 정도.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 친구로 지내면 안 돼? 라고 하는 거는 좀 개수작이야. 왜냐면 시원하게 헤어진 사람을 다시 만나면 이제 어느 정도 옛날 이야기를 또 나눌 거 아니야. 밥 먹으면서 뭐 안부 주고받다가 음주를 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그럼 욕망은 또 본능은 막 이렇게 올라오지. 얘도 올라오지. 그치. 그 기억이 있으니까. 그러면은 나는 최악인 게 예전에 아름다웠던 우리 사랑마저도 되게 애매하게 흐지부지하게 사라져버리는 더 이상 우려낼 게 없는 티백을 계속 담그는 거지. 적절한. 나도 그런 경험이 있지. 뭐 나도 술 먹고 뭐 전 여자친구한테 전화를 해 아니면 뭐 여자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나도 만났어. 진짜 연인처럼 아무렇지 않게 하고 다음날이 되면 아 정말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. 뭘 괜히 해? 뭘 했다고? 했구나. 했어? 진짜 왜 그래 진짜 그렇게 살 거야? 아니, 젊었을 때 그럴 수 있지 우리 매운맛 딘딘 얘기 좀 했잖아요. 오케이 오케이 그냥 훅 치고 들어오게요. 연애를 아 연락을 괜히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지. 연락을 또 친구 이상의 감정을 이미 좀 주고받은 거잖아요. 뭐 물론 사람 따라서 가능한 사람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헤어졌느냐에 따라서도 뭐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뭐 얼마 안 사귀고 헤어졌으면 그치 그치 근데 형도 이제 그 현영님이랑 친구로도 지금 지내고 하니까 저렇게 애기 때면 맞아 맞아 나이 또 이럴 때면 괜찮은데 그거는 사귀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냐? 몰라 청소년기였어. 애기 때 청소년기요. 딘딘이 케이스처럼 뭐 정말 뭐 잠깐 뭐 풋사랑이었고 애기 때였고 뭐 이런 경우에야 뭐 친구로 남겨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경우에는 굳이 진짜 친구가 없으면 뭐 이해를 할 수 이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도 사귀던 여자친구가 친구로 지내자라는 뉘앙스로. 연락이 온 적이 있어요. 아, 시작이 시간이 지나고. 근데 안 되더라고요. 이게 안부 정도 물어보는 그 정도 사이는 맞아, 맞아. 그 정도 사이 친구는 되긴 쉽겠지만 야, 뭐 해? 나와. 밥 먹자. 뭐 이런 친구 찐친이 되는 거는 안 되지. 진짜 힘든 것 같아요. 어색할 것 같아요. 그것도 심지어 주변에 꽤 있어요. 우리는 헤어졌지만 쿨하게 친구로 남는다 하는 친구들이 맞아, 맞아. 있는데 이렇게 같이 제 모임 같은 데서 보면은 둘이서 어색한데 안 어색하려고 하는 옛날 얘기 너무 눈에 보이니까 맞아 맞아 오빤 그런 적 있어 뭐가 이렇게 수상쩍은 얼굴이 보인다 나는 근데 내가 먼저 전 여자친구한테 친구로 지내자고 한 적이 있어 수작 어떤 수작? 어떤 이유로써? 수작 근데 그걸 개수작이라고 하면 개수작일 수 있는데 나는 마음의 정리가 안 됐어 아 그럼 이걸까 근데 나는 그 사람 곁에 계속 있고 싶은 거야 아 그래도 이건 착한 수작이지 이건 그치 다른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런 건 그런 아니잖아. 아니잖아 그지 그지 아까 정훈이 야 밥 먹자 나도 어색하지 근데 그렇게라도 같이 밥을 먹고 싶으니까 괜히 슬프다 야 밥 먹자 너 밥 안 먹었지 너 떡볶이 먹으러 가자 떡볶이 좋아하잖아
네가 웃으면 나도 좋아. 그거네요, 완전. 영화 속 사랑의 바보 이런 것 같아. 그치, 그치. 이런 경우는 좀 있기는 하지, 왜냐면은. 미련이 남았는데, 그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, 딱 그. 맞아,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, 된 거지. 거미라도. 근데 이 막둥이도 자기가 자기 감정이 일단 사랑은 아니라고 했잖아요. 약간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약간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은. 또 이런 마음이 좀 욕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개인적으로. 아, 욕심이다. 그러니까 되게 이기적인 거지. 결단을 내려야지 사실. 세훈이도 욕심 부려본 적 있지? 욕심이요? 부려본 적 있죠. 언제 언제? 만두나 뭐. 음악 욕심 많이 부리지 세훈이는. 근데 나도 이게 무슨 마음인지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알겠는데 세훈이 말 맞다는 욕심인 것 같아. 왜냐하면 연인과 친구의 가장 큰 차이점은 스킨십도 있잖아. 그거는 하는 사이는 싫어. 그리고 서로 어떤 약속이 있는 사이가 되긴 싫어. 근데 나는 얘가 너무 좋은 사람이니까 내 곁에 남겨져 있는 친구였으면 좋겠어. 그냥 속박이 없는 상태에서 얘의 좋은 것만 취하고 싶은, 약간 물건을 샀다가 선택적으로만 환불하는 남자친구가 있다라는 얘기가 없었으면 차라리 이야기를 좀 더, 이게 그냥 아직 마음이 남은 걸 수 있을 것 같아, 다시 한번 연락을 해봐, 친구라도 만나봐라고 하겠는데, 남자친구 있는데? 맞아. 그렇다라고 하니까 그냥 좀 욕심. 저는 친구 사이에서도 그 사랑하는 마음, 그 애정의 마음이 있어야 저는 친구가 또 될 수 있고, 그치? 좀 이렇게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. 알았어. 요즘 따라 부담스럽네요. 그래서 애초에 이런 말이 약간 친구 관계에서도 사랑이 필요한데, 사랑이 빠지면 이게 그냥 남 같은. 그 제 생각에는 여기서 사랑을 뺀 관계, 친구에서 사랑을 뺀 관계가 되고 싶다는데,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. 일종의 사랑. 나랑 좀 잘 맞아. 사랑꾼들. 일종의 사랑이라고 생각하고. 사랑 자체도 되게 무수하게 많잖아요, 종류가. 내가 보니까 있네, 경험이. 있었던 거잖아. 있으니까 이거를 내가 연락하진 않았지만. 제가 연락을 한 적도 있어요, 한 번은. 제가 연락을 해서 다시 만나게 된 적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지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친구로 지내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다시 만나자. 뭔가 다시 만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못했던 걸 더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완전 다른 얘기 아니야? 네, 그 완전 다른 이야기이긴 한데 비슷할 것 같아요. 만약에 친구로 지내고 싶다라고 해도 그때를 생각하면서 쓴 노래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. 진짜? 집안이? 어머, 여자친구가 좋은 분이었네. 남은 건 너무 볼품 있는데요? 야, 이 정도면 여자친구가 위자료 주고 간 거야.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저작권 뿐이지. 와, 너무 고마운 여자친구네. 진짜 감사합니다. 너무 좋은 노래 남겨주셔서. 대중에게 최정훈을 준 거야. 그때 그것도 조금 많이 후회됐어요. 친구로 만났건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사귀게 되었건 간에 헤어졌던 일이 똑같이 반복이 되고. 그래. 아까 형이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막 되게 아름다웠던 추억들마저도 되게 막 뜨뜨미지근하게 있었나. 어떻게 이럴지. 오은 씨 다음 년에 어떻게. 사실 이 노래가 너무 오래돼가지고, 만든지도 너무 오래되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친구를 생각하면 일이 오히려 안 돼요. 다른 생각. 옛날에 라이브 때는 막 가사 바꿔서 부르고 이랬단 말이야. 네, 맞아요. 뒷부분에 우리는 아름다웠기에 이토록 가슴 아픈 걸 이제야 보내주오, 그대도 내 행복 빌어주시오 하는 가사가 있는 편지 같다. 아름다웠기에 가슴이 아팠다. 그래서 뭐 아름다운 그대로 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. 이게 지금 막둥이의 이론으로 따지면은 헤어지면 다 그 사람 세상 베프야. 그치, 다 하는데. 그것만 쏙 빼고 서로를 너무 이해하고 잘 알고 맞춰줄 줄 알고. 근데 그게 아닌 이유는 둘이 아무도 모르는 너무나 은밀한 교감들을 다 했잖아.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경위가 연애였단 말이야. 나로 인해서 그 빅데이터가 나온 거잖아. 집으로 치면은 내가 그 사람 집에 살았던 사람인데, 아, 지금부터는 너는 마루까지만 들어와. 저 여기는 이제 내 여자친구 방이고 너는 여기까지만 들어와. 이러는 거야. 근데 나는 저 방문 열면 여기 침대가 있고, 저기 나 화장실 들어가면 뭐가 있고, 지하실에 내려가면 뭐가 있는지 나는 다 알아.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는 사실이 아닌데, 마치 그냥 여기까지만 들어오는 사이로 앞으로는 지내자라고 하는 게, 이전에 그 경험치가 있는 사이에서는 난 어렵다고. 제가 이번에 앨범 노래 중에 누구를 위한 노래였던가라는 노래가 있는데, 그게 뭐 연인 사이의 이야기는 절대 아니지만 그냥 관계
에 대한 이야기거든요. 근데 되게 안 좋았던 일 혹은 되게 좋았던 일을 같이 겪었는데 시간이 나를 그걸 잊게 해줬어요. 근데 상대방은 그 시간에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나 혼자서 이게 다 말끔하게 다 잊혀지고 그냥 추억이 됐다고 이제 우리 다 잊고 친구처럼 지내자 라고 하는 게 그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치. 그 사람의 속도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의사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게 그치. 물어보는 것 자체가 조금 고통을 주는 거지. 있겠다. 헤어질 때 되게 그냥 아 사랑이 식기만 해서 깨끗하게 헤어 뭐 그런 경우가 덜어 있지만 대부분은 증오심, 애증 또는 막 무시하는 마음 이 사람을 막 사람 이하로 보는 마음 이런 게 막 섞인 채로 헤어진단 말이야. 막둥이가 만약에 진짜 친구하자고 일방적으로 연락을 한다고 했을 때 와 얼마나 벙찔까 이거를 좀 완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. 무엇보다 계속 걸리는 건 나한테 메인 키워드는 이 사연상 현남친이야. 그래도 사실. 그러니까 아니 맞아, 이거는 맞아, 맞아. 전 남친 입장에서도 기분 나쁠 것 같아. 아니, 현남친 있으면 나한테 친구를 지내는 거 뭔 그리고 심지어 자기도 알잖아. 지금 현남친이 알면 기분 나쁠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. 연애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지금 생각하는 행동을 만약에 내 여자친구가 해 그럼 내가 기분이 나쁘겠네 싶으면 멈춰야 되는 게 연애야 사실. 그치. 자기가 지금 어떤 감정인지 좀 제대로 진단을 내려볼 필요가 있어. 이게 꼭 사랑하는 사람, 연인뿐만이 아니고 뭐 가족, 뭐 친구, 뭐 선후배 다 어쨌든 이별을 하면 너무 아프고 너무 후회되고 꼭 다시 보고 싶고 그렇거든. 근데 그런 감정이 든다고 모든 걸 다 행동에 옮기지 않잖아. 그치. 내가 볼 땐 미련이 남은 것 같아. 근데 미련은 어제 먹다 남은 치킨 두 조각한테도 남아. 남지. 다음날 아 내가 그거 왜 안 먹었을까. 맞아. 영원이다. 다 남아. 근데 그거를 책임지는 거 감수하는 게 사실 성인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건 굉장히 애기처럼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거지. 그냥 미련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걸 다 잡아야 될 것 같아요, 막둥이가. 애기들일 땐 이럴 수 있지. 지가 그러니까 지만 모르는 거야. 애기 땐 할 수 있어. 그래서 이럴 때는 비하인드 더 듣고 싶은 거야. 맞아. 이게 너무 그죠. 이것만 보고 우리가 시즌 4부터는 가면을 쓰고 불러. 아, 네. 비대면으로 영상 통화로. 여기 딱 공간도 있네. 저거 딱 쳐가지고.